수라상 차려볼 텐데요. 네. 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나물들이 제철 여러 가지 나물들이 있으면 이 나물을 또 맛있게 먹기 위해서 특별한 장이 또 필요한데요. 된장이잖아요. 네. 이 된장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특별한 또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요. 된장인데 뭐가 들었어요? 된장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뭐가 있냐면요. 시간이 빚어낸 귀한 식재료가 된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이게 바로 두부장이라는 거예요. 두부예요? 네, 두부장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된장 속에 두부를 곱게 으깨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두면 두부가 발효가 돼요. 이걸요? 네. 오, 저건 진짜 맛보고 싶어요. 장맛 같으면서도 맛있어요. 약간 치즈 맛도 나고. 예. 발효돼서. 그럼 발효가 돼서 그렇게 그런 맛이 나는데 이걸로 이렇게 입맛 없을 때 그냥 비벼서 먹어도 맛있고요. 나물을 무쳐 먹으면 그래도 맛있겠어요. 그냥 맛있겠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먼저 두부장을 만들어 봅니다. 곱게 으깬 두부를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하는데요. 면포에 싼 두부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위아래로 된장을 켜켜이 쌓아줍니다. 1년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궁에서 쓰이던 귀한 양념이죠. 두부장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데친 어수리에 두부장과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두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물이 보통 나물에는 단백질은 부족한데 부족한 단백질도 채워주는 거죠. 두부장의 고소함이 더해진 어수리 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봄철 임금님의 밥상에 자주 오르던 귀한 나물 반찬입니다. 어수리로 차릴 두 번째 수라상은요, 어수리 밀쌈인데요. 밀쌈요? 네. 밀전병을 뒤져서 여러 가지, 갖가지 재료를 넣고 싸서 먹는 게 밀쌈이거든요. 밀전병 반죽에는 어수리 뿌리를 끓인 물을 넣는데요. 진한 향이 더해져 밀쌈의 맛을 높입니다. 아유, 예쁘게 살살살살 일어나잖아요. 마치 나베 딸기처럼. 아, 어떻게 저렇게? 고기, 숙주, 당근, 우리가 어수리, 그리고 표고버섯, 지단 이렇게 하는데 각각을 다 이렇게 한번 데치거나 볶아요. 볶은 재료는 한 대 모으는데요. 잘 섞이도록 고루 버무려줍니다. 오. 그런 다음 밀전병 위에 재료를 올리는데요. 마지막에 겨자를 장을 살짝 묻혀요. 매콤한 겨자장이 밀쌈의 맛을 더 살려줍니다. 네. 예뻐요. 밀쌈은 임금님의 입맛을 돋워주던 요리인데요. 어수리가 더해져 향기로운 밀쌈이 됐습니다. 네, 제 입맛도 돋울 수 있을 텐데. 봄기운을 머금은 어수리 수라상.